잠을 자다가 돌아가시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워서 나도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 청풍 소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 코골이 좀 그냥 두면 어때? 무슨 일 생길까? 과연 문제가 되는 코골이가 어떤 건지 먼저 살펴보고요. 그거를 방치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그냥 둬도 괜찮은 코골이가 있고 그냥 두면 안 되는 코골이가 있다는데 그냥 둬도 괜찮은 코골이는 뭐냐면은 이처럼 부드러운 소리가 나면서 숨이 막힘없이 쑥 들어간 정도 되면 피곤할 때 그 정도 골 수 있지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코골이도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코골이, 그냥 두면 안 되는 코골이는 바로 이런 소리가 나면서 숨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확연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코골이를 방치하게 되면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소 부족으로 인한 각성. 숨이 멎으면 그냥 두면 죽기 때문에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뇌가 각성을 하죠. 그리고 뒤척이거나 입맛을 다시거나 어떤 동작을 함으로써 수면이 깨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횟수가 잦으면 잦을수록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아주 다양한 질병들에 취약해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뇌는 물론 심장이나 혈관 등에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안전사고나 각종 교통사고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무척 높아집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으십니다. 양압기를 쓰다가 포기하거나 수술을 했는데도 그닥 큰 효과를 보지 못해서 결국 그냥 방치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큰 사고를 경험하고 그때서야 오시는 분들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한번 무너지면 원래대로 되돌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문제가 작았을 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해결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시끄러운 게 아니고요. 우리는 내 생명을 유지하는 이 숨이 불안정해질 때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생각하시고 이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 청풍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